윤통의 지지율이 이번 주 23%가 나오면서 이기를 맞았다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여사 물타기다라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고 이 길을 벗어나기 이해할 수 있는 게 수사뿐이 없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딸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직격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타기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는다라고 단호히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자 국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이라 외쳤다고 하는데요. 정말 내로남불 징하죠. 징글징글합니다. 김여사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정말 많습니다. 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목소리 한번 안 냈던 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을 언급하자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들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릅니다. 와, 정말. 심지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초등학생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해 갔다고 합니다. 댓글이 무려 1500개가 달릴 정도로 시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좋아요는 고작 142, 하나요가 무려 3274개나 될 정도로 이미 여론은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초딩보다 못한 인식 수준인 윤통, 기자회견에서 응급의료 잘 돌아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충격적 인식, 구급차 타보기를 바란다, 우려붕괴, 의대 교육 파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논평이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직격을 날렸습니다. 과거 2년 전 유치원생보다 못한 윤통이라고 핵사이다를 날렸던 우영우 버전의 학생, 그 영상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윤통은 유치원생보다 못하다. 그 영상을 끝으로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개돼지입니까? 도대체 나이 60 먹고 유치원생만도 못한 이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역사에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조금 달랐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지금보단 나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지쳐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 대략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고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감당 못할 왕관을 쓰고 이를 통해 부정과 무능함을 더 많은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개혁 의지를 가지고 적는 세력을 해체해야 합니다. 투명감 있는 정치개혁과 민주진영으로의 정권교체를 꼭 이뤄내야 합니다. 말로는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자유를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 풍자조차도 못 참아서 예술계에 바로 보복해버리는 치졸한 대통령, 본인 자유만 자유입니까? 우리는 개돼지입니까? 도대체 나이 60 먹고 유치원생만도 못한 이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정말 하루하루 이따위 소식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참담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뭐하러 옮겨서 일조라는 혈세를 태우는 것입니까? 청년 고용 장려금, 고용 유지 지원금은 청년을 위한 지원금에 쓰이는 예산은 삭감하고 본인 집무실은 1조와 쿨하게 베팅하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 이 땅에서 살아와야 할 아이들의 정책도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가서는 아나바다도 모르고 어린 영유아들 집에만 있는 줄 알다 하고 도대체 술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들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정치와 연결되었습니다. 모두의 삶이 중요하지만 훨씬 더 많은 세상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아이들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매일 삶과 가족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 항상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의 국격과 외교 국력은 떨어지고 안보는 허물어지며 약자를 위한 복지체계가 무너지고 노동자들의 처우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며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미래를 볼 줄 모르는 나라로 변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정권이 집권하게 된 이유에 그 누구를 특정해서 지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일은 모두의 잘못입니다. 상식이 통할 거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방관했던 모두의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우리는 또 한 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시대가 변하지 않는 만큼 우리 목소리를 더욱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없도록 우리가 사수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참여하고 행동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으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기에 우리 민주주의는 이번에도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나가는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냅시다. 김건희 씨, 당신의 원품 목걸이가 들어가는 동안 우리 엄마 아빠의 빛바랜 14K 결혼 반지를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씨, 당신들의 의미 없는 혈세 낭비, 외국 여행 때문에 우리 엄마의 장바구니는 비어갑니다. 정치일학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온 14살 학생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저희 청소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은 갈수록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위상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의 한숨과 걱정도 늘어가고 있지만 저기 용산에 계신 분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마땅히 국민들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 역시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워 머리가 떨 처박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씨, 당신의 원품 목걸이가 들어가는 동안 우리 엄마 아빠의 빛바랜 14K 결혼 반지를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씨, 당신들의 의미 없는 혈세 낭비, 외국 여행 때문에 우리 엄마의 장바구니는 비어갑니다. 명심하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국민이 면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세요. 윤석열은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힘차게 달려라 윤석열차 999. 힘차게 달려라 탄핵열차 999. 탄핵열차 999.